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튤립 키링을 만들어 봤는데 날씨가 이제 거의 여름이네요. 봄 느낌을 좀 내고 싶었는데. 오늘은 색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소량씩만 조색해 줬어요. 연하게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굳었어요. 글리터도 넣었더니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뒷면에 먼저 필름을 붙여줄게요. 분홍 튤립은 잠시 놔두고 노란색 튤립도 만들어줄게요. 노란색 튤립은 글리터 없이 만들어볼 거예요. 몰드에 레진을 담고 나서 기포를 꼭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보통 라이터로 기포를 제거해줘요. 히트를 사용해도 좋아요. 노란색 튤립도 분홍 튤립과 마찬가지로 뒷면에 필름을 붙여줄 거예요. 뒷면을 먼저 도밍해 줄게요. 바닥에 실리콘 매트가 깔려있는 통이에요. 이렇게 하면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잎사귀 쪽에 글리터를 넣어줄게요. 물과 글리세린은 1:1 비율로 넣어줬어요. 생각보다 꽃잎 쪽이 작아서 큰 구슬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윗면은 UV 레진으로 도밍해 볼게요. 열쇠고리를 달아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튤립 몰드가 너무 예쁘네요. 잎사귀 부분도 글리터가 움직여서 재미가 쏠쏠해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